아파트, 상가, 사무실. 인테리어 어디서 하지? 필립 인테리어. 안녕하세요. 필립 인테리어입니다. 화이트와 우드의 조합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데요. 따뜻한 우드톤이 매력인 감미로움을 느낄 수 있었던 연산 더샵 파크시티 34평 현장 같이 보실까요? 정사각형의 타일과 화이트 베이스로 꾸민 현관 먼저 보겠습니다. 한쪽에는 수납장을 설치하고 반대쪽에는 우드 디자인으로 포인트를 주었는데요. 물방울 모양의 펜던트 조명을 설치했고 루버 디자인으로 멋스럽게 연출한 현관이네요. 벤치가 있어 좀 더 편리하게 현관을 활용할 수 있었고 그 아래 은은한 간접 조명을 추가해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었네요. 바로 옆에는 전신 거울을 추가해 외출하기 전 외모 체크를 할 수 있어 편리하겠네요. 그냥 벽면인 줄 알았던 맞은편 벽에는 화이트톤의 깔끔한 신발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드 디자인 하나로 따뜻한 분위기의 현관이 완성되었네요. 복도 끝에는 로봇 청소기 수납이 가능한 하부장이 있었는데요. 수납장도 용도에 맞춰서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이 참 편리한 것 같아요. 현관의 타일과 실내 공간의 마루는 연그레이 색상으로 통일했고 벽면과도 통일감 있게 연출했다고 합니다. 방문은 우드톤으로 내추럴한 이미지를 더할 수 있었네요. 입구에 위치한 방은 맞춤 가구 설계를 통해 실용적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네요. 침대 프레임을 설치했고 바로 옆으로 책장은 공간 분리를 위한 파티션으로 활용할 수 있겠네요. 그 외에 책상이나 서랍장을 더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꾸며볼 수 있겠네요. 길게 뻗은 복도를 지나면 거실과 주방이 보이는데요. 기존의 시야를 가리던 답답한 수납장을 떼어내고 대면형 주방으로 만들었는데요. 속이 뻥 뚫리는 것 같네요. 우드톤의 장으로 구성해 방문과 통일감 있게 연출할 수 있었고 화이트 컬러의 상부장으로 조화롭게 연결될 수 있게 구성했네요. 과하지 않게 연출한 디자이너의 센스가 돋보입니다. 냉장고 사이즈에 맞춰서 장을 설계했고 천장에는 라인 조명과 상부장 아래 간접 조명으로 어둡지 않게 조도를 맞춰 주었네요. 따스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주방이 되었네요. 우드 포인트로 감미로운 주방과 바로 연결된 거실이기 때문에 심플하게 구성했네요. 우물 천장으로 청고가 높아 보이며 부드러운 간접 조명을 활용해 디자인 완성도를 높여 주었네요. 중앙에 우드 실링팬을 더해 센스있게 포인트를 더해주었다고 합니다. 기역자로 창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주방 창문 앞으로 다이닝 공간을 연출했는데요. 가족들과의 편안한 식사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가구 배치가 되어 있네요. 모던한 안방 침대 헤드월과 펜던트 조명을 설치했는데요. 그레이 베이스로 차분하며 편안함이 느껴지는 침실을 만들었고 깔끔한 디자인이라 오래 보아도 질리지 않겠네요. 벽면에 붙박이장을 충분히 시공해 드레스룸으로 사용해도 불편함이 없겠네요. 화장대와 수납장은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리폼하여 어색하지 않게 연출했어요. 밝은 톤의 안방 욕실과 모던하게 연출한 공용 욕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공용 욕실에는 욕조를 설치해 하루의 피로를 풀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거울장 아래 간접 조명을 설치해 확장감 있는 욕실을 연출할 수 있었네요. 오늘은 베이직한 느낌의 우드를 더해 따스함이 느껴지는 연산 더샵 파크시티 34평이었습니다. 맞춤 가구 제작으로 공간에 딱 맞는 배치가 가능한 인테리어 현장이었습니다. 고객 취향에 맞춰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이는 필립에서 인테리어 맞춤 컨설팅을 받아보세요.